안녕하세요, 동우쌤이에요. 이번 영상은 두 가지 스타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직원들한테 여자 커터 교육을 할 때 처음에 하는 것이 쇼컷, 아나운서 스타일을 교육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스타일만 이해하신다면 웬만한 여자 짧은 머리 스타일은 이 범주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자를 수 있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쇼컷. 처음 가이드 설정을 할 때 네이프가 아닌 사이드부터 쉽게 자를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두 번째, 아나운서 스타일. 원리만 알면 쉬운데 막상 손님은 사진을 보여주거나 긴 머리에서 쇼컷을 한다 말이 나오면 긴장부터 하게 되는 초급 경력 디자이너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키포인트는 어떻게 잘라내서 모양을 만드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고준의 쇼컷, 숏덤바, 리프트컷, 아나운서 머리, 엄마 머리까지 모두 다 가능한 한 끗 차이. 쇼컷 스타일이 있어 가장 기분이 드는 영상이고요. 초보자분들을 위한 교육 영상이라 최대한 쉽게 기계 없이 커트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 보고 또 보고 집중해서 보세요.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기끝 항상 상고 토블록이 또 다 똑같은 거예요. 기끝 자 1cm만 잘 보시고 이따 그대로 자를 거예요. 오케이? 그대로 자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쉬운 거니까. 항상 첫 번째 식사는 1cm만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가는 거예요. 자 사선으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항상 이 모양대로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식사는 지금 조금 길게 자를 거예요. 자, 귀끝 있죠, 귀끝. 귀, 여기 있죠, 귀. 귀를 딱 손을 대요. 자, 판자를 딱 잡습니다. 그러면서 귀끝 색상 타쳐 여기서 일자로 그냥 잘라줘요, 일단은. 자, 첫 번째는 일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왼손은 귀 잘랐던 부분 있죠, 가만히 있는 거야. 머리만 가져오세요, 머리만. 자, 가이드라인 보이죠? 여기. 아까 우리 했죠, 포인트 커트? 왼손은 가만히 있어요. 머리만 가지고 와요. 자. 자, 그런 모양이, 이런 모양이 좀 나와요. 오케이? 자, 다시 1cm. 자. 이거는 잘 자르는 게 아니고 각도 감각만 익히는 거야. 익히면 그냥 커트는, 숏컷은 끝나요. 자, 다시 보이죠? 우리 아까 어떻게 했죠? 포인트 커트 했죠? 이렇게 잘라냅니다. 막상 자를 때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그쵸?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왼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가져옵니다. 그쵸? 포인트 커트. 자, 왼손 가만히 있어야 돼. 이게 뭘 거야? 내추럴 인버죠. 한 기준점을 잡아서 끌어모아서 자르는 거예요. 자, 잘랐죠? 그 모양이 딱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약간 미세하게 칭어낼 거야. 살짝 어디 간데 이게 천체 축의 각도는 뜻이 뭐냐면 천체 축의 각도는 되게 말이 많이 나와요. 천체 축의 각도는 이게 판넬이죠. 여기 이 판넬에서 가슴까지 오는 거야. 이 판넬에서 일자 오는 게 천체 축의 각도 90도예요. 이 모양 그대로, 이 모양 그대로, 이 모양 그대로 이게 천체 축의 각도. 이 판넬에서 가슴까지 천체 축의 각도 여기서 살짝 들어요. 어디까지 드냐? 와, 그 판넬 여기까지 들면 돼요. 판넬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들면 맞아 안 맞아요? 이해했어요? 안 맞지? 그럼 판넬이 여기 있잖아. 그럼 손을 여기까지 들어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게 천체 축의 각도인 거야. 이게 두선 커트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가슴까지 여기 판넬이 여기 있죠? 여기까지 끌어오면 돼. 머리를 딱 일직이 되죠. 이렇게 이게 아니야. 그치?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사실 미세한 거 있죠? 살짝만 잘라주는 거야. 약간. 자 우리 아까 째쪼 자르고 나서 확인하고 자 여기서 봅니다. 오 밑에 살짝만, 여기만 살짝만. 오케이? 자, 어려워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괜찮아. 처음에 어려울 수도 있어. 어려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아, 그치 안 어렵지. 안 어려워. 어렵지 않아 절대로. 자, 자 키끝 있죠? 자 키끝 어떻게 할까? 자 포인트 커트, 아까 포인트 커트 했죠? 그쵸? 왼손 가만히 있고 머리만 가져옵니다. 가이드라인 있죠? 자 왼손 가만히 있어요. 자 어떻게 할까? 천재 축의 각도 판넬이 여기죠? 오케이 여기야.
자, 잘라서 감사하는 느낌. 오, 쏙 들어가죠? 쏙 들어가죠? 쏙 들어가죠? 자, 여기도 들어볼까요? 자, 자, 볼까요? 이제 모양이 조금 잡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세는 움직이지 않죠?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똑같이 여기도. 자, 여기도 어떻게 한다?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빨리 잘 필요가 없어요.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하니까 포인트 커트. 왜 포인트 커트로 자르냐면 너무 이렇게 블런트로 자르게 되면 머리가 가위 자국이 딱 나죠. 이런 자국 보여 안 보여? 지금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이런 자국이 있으면 나중에 처리할 때가 더 오래 걸려. 그래서 포인트 커트로 자르는 거야. 정교하게 아니라지만 이상하지 않아? 너무 가위 자국 났잖아. 그럼 안 예뻐. 나중에 없을 때가 더 힘들어. 자, 천천히 쪽에 각도 이 판넬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맞죠? 아니야? 그렇지. 아니, 그렇지. 어디요? 여기지? 판넬 여기야. 여기까지 드는 거야. 이게 천자 쪽 각도야. 이게 두손 커트. 자, 볼까요? 쏙 들어가죠? 쏙 들어가죠? 자, 여기도 어떻게 하면 천자 쪽 각도 여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쏙 라인 잡히죠? 그렇지. 이 반만 하는 게 고준이 커트. 기본적인 거예요. 어려워요? 그치? 오케이. 자, 똑같이 옵니다. 여기도 똑같이. 자, 어떻게 할까요? 포인트 커트. 자, 머리 가져옵니다. 자, 여기 보이죠? 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 반복되는 거. 자, 잘랐죠? 천천히 각도. 자, 천천히 각도. 전체적인 각도 들어서 여기죠?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모양이 나오죠? 자, 여기 한 단만 더. 자, 자, 포인트. 자, 전체적인 각도. 왼손 가만히 있는다. 머리만 가지고 온다. 자, 들어서. 이게 반복되는 거야, 계속. 자, 모양 볼까요? 자. 자르면 딱 모양이 되게 이쁘게 나요. 머시룸 스타일로 되게 이쁘게 나와요. 자, 여기도 똑같이. 천천히 각도. 자. 여기서 어떻게 앉죠? 자, 판넬이 여기입니다. 오케이, 살짝 여기만 들어서. 자, 왼손 가만히 있습니다. 머리만 가져와요. 자, 자, 볼까요? 모양 어때요? 딱 보면 모양이 어때요? 나오죠? 어때? 괜찮죠? 그렇죠? 오케이, 이런 모양이 딱 나와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거야. 기본적인.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자, 이건 그러면 똑같은 방법이 똑같이 해볼게요. 이게 턱선. 자, 자,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한다? 머리 가져옵니다. 자, 여기 보이죠? 여기 잘랐죠? 왼손 가만히 있어요. 왼손 가만히 있고 머리만 끌어와서 하는 방법인데 머리가 좀 더 길죠, 이거는. 그치?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머리가, 그쵸? 그 다음에 자, 또 1cm 또 1cm. 자, 뜹니다. 기반. 여기 섹션 좀 잘못 떴는데. 자, 어떻게 할까? 자, 가일란 보이죠? 여기 0도로. 끊어주고 머리 가져옵니다. 이쪽으로 가져와요. 자, 머리 가져옵니다. 자, 천천축기 각도. 자, 이게 천천축기 각도죠? 아니야? 맞죠? 아니야? 그래. 자, 천천히 각도 어디죠? 여기죠? 여기 가슴까지. 여기만. 자, 여기. 오, 여기만. 자, 그러면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 오케이? 항상 커트는, 이쁜 커트는 감사한다는 느낌으로. 자,
끝. 자, 어떻게 갈까? 여기까지. 자, 어떻게 할까? 파인드 커트. 자, 가져옵니다. 바로 가져옵니다. 자, 조금 더 스피드 하게 해볼게요. 자, 자, 이렇게 잘랐는데, 어떻게 또 다시 전주격도. 여기 들죠? 여기만. 자, 들어가죠? 여기도 천천히 각도. 자, 포인트 커트. 처음에 자를 때는 0도. 0도로 잘라주고, 자, 머리 가져옵니다. 0도로 먼저 잘라줘요. 자, 잘라주고 나서, 자, 천천히 각도로 살짝. 자, 머리만 가져옵니다. 머리만 가져와요. 자, 여기만. 자, 모양이 딱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이건 좀 긴 머리. 보통 다 머리 스타일은 다 똑같은 머리. 응님 비슷한 거야. 짧고 이렇게 길고 그 차이인 거야. 어때? 괜찮아? 아까 사진 보여준 거 이렇게 잘라도 돼. 긴 머리 이렇게 잘라주면 돼. 이렇게. 자, 여기서 기본적인 거. 이 커트만 하면 그냥 굳이 다 응용인 거야. 하나만 하면. 커트는 한 가지 스타일만 하면 다 응용이에요. 자, 오케이. 자, 가져옵니다. 여기도 어떻게 한다? 0도로 먼저 잘라줘요. 자, 왼손은 가만히 있습니다. 내추럴이 먼저. 항상 머리는 자세는 가만히 있고 끌어와서 잘라줘야 머리가 이쁜 머리가 돼. 두산 커트. 자, 잘랐죠? 그럼 어떻게 한다? 자, 천천추기 각도. 자, 천천추기 각도. 조금 길다. 조금 길다. 오케이. 자, 아까 리프트 커 좀 많이 하죠? 이렇게 자르는 거야. 리프트 이렇게 자르는 거. 이렇게 살짝 넘기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 이렇게 살짝. 보이죠? 이제 리프트 젊은 애들 많이 자르잖아. 이렇게. 이렇게 모양 내면 다 똑같은, 스타일이 다 똑같은 거야. 그 모양 스타일링에서 달라지는 거지? 커트는 다 비슷비슷해요. 스타일링에서 달라지는 거야. 자, 여기도 어떻게 한다? 기끌. 그래서 포인트 커트. 자, 자, 포인트 커트 여기 어떻게 한다? 0도로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천재주기 각도로 먼저 잘라줘요. 자, 잘라줍니다. 오케이. 자, 여기 가만히 있어요. 끌어오는 것만 당겨서 커트. 그럼 머리가 딱 모양이 어때요? 딱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자, 모양이 좀 나오죠. 모양이 나오죠, 그쵸? 여기는 턱선, 여기는 귀끝. 보통 보면 사이드 잘랐잖아요. 그럼 네이프 가는데 그게 아니고 사이드, 네이프, 미디엄 포인트를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네이프 가기가 더 편해요. 바로 네이프 자르면 여기 있는 부분에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자세는 두 번째 자세. 자, 사이드, 네이프 포인트죠. 중간에 서면 돼요. 자세 중간에. 좀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서서. 자, 어떻게 하냐? 사선으로. 사선으로 뜨세요. 우리 아까 잘랐던 부분이 어디냐면, 잘랐던 부분이, 으이차. 여기까지 잘랐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잘랐으니까 똑같이 머리 가져와요. 긴 머리를 가져와요. 여기까지 잘랐거든요. 여기만 연결해주면 돼요. 여기 연결해주면 돼요. 자, 어떻게 한다? 사이드, 네이프, 미디엄 포인트 연결. 다 이제 각도 어떻게, 여기는 그냥 바로 천자축의 각도 바로 들어요. 천자축의 각도 어디에요? 여기죠? 자, 일단 뭐, 좀 길다, 이거. 자, 여기서 바로 천자축의 각도 들면 돼요. 천자축의 각도 어딘가요? 여기. 오케이? 여기도 바로 천자축의 각도. 천자축의 각도가 어딘가요? 아, 이거 조금만 없애죠. 자, 천자축의 각도 바로 들어야 돼요. 이건 자르는 게 아니고 연결하는 거예요. 천자축의 각도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연결. 오케이? 조금 자른다고 각도를 조금만 들면 안 돼요. 항상 각도를 천자축의 각도에서 그래서 조금만 들면 돼요. 자, 여기도 어떻게 한다? 천자축의 각도 여기다. 여기 갈량 보이죠? 갈 옆에. 오케이? 자, 여기도 천자축의 각도에서. 자, 천자축의 각도 듭니다. 여기만. 여기. 오케이. 천자축의 각도 여기다. 오케이? 자, 이쪽. 이쪽은 머리가 기니까 이거 좀 길죠? 자, 이제 똑같이 먼저 자르기 전에 사이드 네이프 연결하는 부분부터. 자, 사선을 뜨세요. 떴죠?
우리 아까 잘랐던 부분 여기죠. 이 가위를 가져옵니다. 자, 천자주각도 어딘가 여기 돼서 이건 아까 잘랐던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자를 건 없다. 자, 천자주각도에서 자 얘기했죠? 여기서 가이드 안에 있는 거 잘라주는 거예요. 자, 감싸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 자, 자 천자주각도에서 자, 듭니다. 들어서 여기 자, 이게 두 장 커트입니다. 여기 연결 자, 잘라주죠? 그 머리가 어떻게 되나? 딱 감싸는 느낌이 되죠? 그쵸? 자, 들고 천자주각도에서 들고 바로 오케이? 자, 여기도 어떻게 한다? 항상 천자주각도 나오죠? 자, 이제 네이프 네이프는 바로 네이프는 봐봐요 여기만 자르면 되는 거야 되게 편하는 거예요 자, 네이프는 자르는 게 되게 쉬워요 우리가 일단은 기작을 먼저 설정을 하세요 자, 1cm를 반을 가져옵니다 가져왔죠? 반을 가져왔죠? 1cm 먼저 떠요. 자, 1cm. 항상 1cm. 욕심내면 안 돼. 아까처럼 보브커트 할 때 그렇게 욕심내면 안 돼. 1cm. 첫 번째 1cm. 처음에 가을하는 1cm. 가을하는 봅니다. 머리 한 보통 네이프에서 많이 자르는 게 네이프 2cm니까 조금 네이프에서 한 3cm. 조금 길게 자를게요. 3cm. 자, 네이프에서. 자, 잘랐습니다. 잘랐죠? 그러면 여기를 그냥 바로 제껴놔. 바로 제껴요, 그냥. 이쪽은 제껴놔요 그냥 자 제껴놓고 자꾸 살짝만 숙여볼게요 그리고 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죠 이 장애물이 있어 자르기 전에 긴 머리는 긴 머리 자를 때 장애물을 먼저 이렇게 없애줘요 먼저 장애물을 먼저 없애줘요 항상 장애물을 먼저 없애줘요 항상 이거 대충 자 장애물 없앴죠 나서 1cm 잘랐죠 아까 1cm에서 다시 1cm 2cm 바로 떠요 자 가을나무도 자랐죠? 이렇게 자르고 나서 어떻게 한다? 보통 생각하면 세 단. 하나, 둘, 셋. 3cm. 귀 끝까지는 45도. 여기 너무 층이 많이 있으면 안 예뻐요. 여기는 약간 무게감이 있고, 여기서부터 층은 조금씩. 열 각도를 하면 45도, 뭐, 여기는 60, 75도, 여기는 90도 이렇게 드는 거고, 각도 간가보다는 아까 얘기했죠? 여기는 배꼬, 여기는 배 중간, 여기는 가슴까지. 그렇게 들어서 잘라주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잘랐죠? 커트할 때 항상 물기가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한다 색선 두 번째 색선은 바로 어떻게 한다 45도죠 어떻게 한다 포인트 커트입니다 블런트 안 돼요 무조건 포인트 커트예요 포인트 커트 오케이 자 포인트 커트 자 여기도 1cm 자 어떻게 한다 포인트 커트 이게 안 되면 이렇게 잘라줍니다 45도 이거 이렇게 잘라줘도 돼요 블런트는 안 돼요 약간 모양이 나오죠 이런 모양 오케이 자 잘라줍니다 다시 포인트 커트 자, 들어옵니다. 여기 굉장히 길다. 이거부터 잘라주고 잘라줘요. 장애물부터 없애줘야 돼, 이런 거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한다? 조금 든다. 45도, 한 시간 정도면, 배 중간. 포인트 같아요. 자, 그리고 잘라서 느낌을 봐야 돼. 어떻게 났나? 조금 기장이 길긴 긴데, 이 정도 자를게요. 조금 길다. 자, 다시 여기도, 포인트 같아요. 자, 기장 있죠? 바로 자르지 말고, 이거부터 장애물부터 없애주고 잘라줘야 돼. 그래, 실수를 안 하게 돼. 바로 들면 실수를 하게 돼, 100%. 자, 이게 어떻게 할까요? 자, 포인트 커트. 자, 감싼 느낌 있을까요? 좀 있네요, 이제. 좀 있네요. 자, 여기도 포인트 커트. 포인트 커트. 포인트 커트. 자, 포인트 커트. 우리 아까 여기 잘랐죠? 여기는 안 자를 필요 없어. 자세히 가만히 있고 여기만 잘라줍니다. 자, 포인트 커트. 자, 우리 아까 여기 잘랐죠? 판넬 보이나요, 여기? 봐봐. 우리 아까 여기 잘랐죠? 여기는 자를 필요 없는 거야. 여기만 잘라줍니다, 여기는. 자, 여기는 어떻게 한다? 좀 들어야 되겠다, 이게. 오케이. 자. 자, 포인트 커트. 딱 연결이 돼요, 왼쪽. 자, 포인트 커트 잘랐죠? 여기는 두상이 조금 나왔다. 여기도 살짝만 잘게요. 포인트 커트 각도에서, 천차주기 각도. 천차주기 각도에서, 자, 됩니다. 포인트 커트, 여기 천차주기 각도 이제 들어. 포인트 커트. 이게 층이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죠? 층이 별로 없어요, 이거 생각보다. 자,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자른 건 똑같아요. 자, 이렇게 자른 건 똑같아. 층이 많이 없어, 생각보다. 자, 보면 좀 감사한 느낌 있죠? 그쵸? 조금 부족하다. 그럼 천자주기 각도 어디에요? 천자주기 각도에서 층은 조금만 더 내요. 포인트 각도. 블런트는 안 됩니다.
자, 감자는 느낌 있을까요? 오케이. 자, 여기 어떻게 천재 초각도 해서 들어줍니다. 바로 들어줘요. 들었어. 오케이. 포인트 커트. 자, 잘라고 확인하고. 자, 감자는 느낌 있을까요? 자, 볼륨감 보이죠? 어려워요? 어때요? 아, 자, 똑같이. 자, 포인트 커트. 천천히 각도에서 들어줍니다. 포인트 커트. 자, 포인트 커트. 자. 자, 모양이 잘랐죠? 이런 모양이 딱 나오죠? 그쵸? 이런 모양이 딱 나오죠? 오케이? 자, 이쪽 잘라볼게요. 장애물을 먼저 없애고, 자, 없애고, 자, 이쪽 잘라볼게요. 똑같이 1cm. 자, 장애물도 없애고, 자, 2cm는 첫 번째는 그냥 가고, 두 번째, 자, 포인트 커트. 이거 잘랐더니 가이드라인 있죠? 여기, 여기 연결만 하면 돼요. 자, 포인트 커트. 이것도 없애주고. 포인트 커트. 이 잘랐던 가일라인 보이죠? 자, 없애주고. 자, 포인트 커트. 자, 이게 포인트 커트. 여기 잘랐던데, 여기 잘랐던데, 연결. 어, 이렇게 스카이 이렇게 더 잘 보이네. 자, 자, 포인트 커트. 자, 이거 잘랐네. 앵글 되죠? 포인트 커트. 자, 볼까요? 자, 똑같이. 자, 천천히 각도에서 포인트 커트. 기본은 어려우면서도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자, 이건 좀 기니까 좀 이런 모양이 나오죠. 좀 기니까, 기장 기니까 짧을 땐 이 모양 나오고. 자, 천조추격도 포인트 같아요. 여기도 천조추격도 들어서 바로. 자, 잘랐으면 이제 모양이 볼까요? 이쪽 느낌이. 자, 왼쪽 긴 머리는 이런 모양이 나오죠. 약간 길게. 아까 스타일 보여줬던 머리하고 좀 비슷하죠. 어, 이런 좀 긴 머리 옆에. 옆에가 좀 길이로 넘긴다. 넘기는 머리는 약간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그쵸? 모양이 나오죠. 그쵸? 좀 긴 머리. 그래서 긴 머리 이렇게 나오고, 짧은 머리는 이런 모양. 기본적인 끝나고, 여기서 이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사는 말은 달라요. 사는 말은 다르니까, 자, 이제 어떻게 연결하냐? 자, 보세요. 잘랐죠? 이제 이걸 연결해줘야 됩니다. 사는 머리는 이렇게 자르고 나서 여기 이어지는 부분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발이 깡으로 찝는데 아까 우리 기끝이죠? 여기서 기끝이 와야 돼요. 자, 기끝 여기 있죠? 여기는 발이 깡으로 찝어요. 이렇게 연결 깔끔하게 라인만 깔끔하게 연결. 그러면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자,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기드를 넘겨서 조금 삐져나온 거 있으면 기드를 넘겨서 발깡으로 찍어줍니다.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지금 젊은 애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넘어가는 머리. 이렇게 긴 머리지 이렇게 잘라줍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자, 팝사이드 중간 연결 어떻게 하냐? 자, 어디 많이 자르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잡습니다. 여기만. 여기만 잘라줘. 많이 자르면 안 돼요. 여기만. 별로 자를 게 없다. 그렇죠? 그러면 양쪽 체크. 자, 가르마 반대로 가져와서
자, 삼각형 모양. 이거 모양이 좀 안 맞을 거예요. 한쪽이 짝 길어서 살짝만 삼각형 모양 나온 거 여기만 잘라주면 돼요. 여기만. 삼각형 앞머리가 길잖아요. 그럼 맞추는 거는 끝에 맞춰볼게요. 자, 앞머리 자를 때는, 긴머리 앞머리 자를 때는 항상 양쪽 끝에 길이가 있어요. 양쪽 끝에 여기 길이죠. 여기 있죠. 여기 길이 맞춰서 잘라주면 제일 좋아. 자, 여기 맞춰서 여기만. 그러면 앞머리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머리예요. 그러면 약간 기니까 냅두고, 그럼 이렇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넘어가요. 다 가져와서. 자, 가줍니다. 자, 좀 짧은 게, 이쪽은 잘랐지, 이렇게? 잘라서 탑 앞머리 연결. 탑 앞머리 연결. 자, 탑 앞머리 연결. 여기, 여기. 자, 여기도 코로 가져와서 머리를 끌어모아서 자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즘에 앞머리 살짝 넘어가면서 모양 이렇게 기본적인 거. 오케이? 기본적인 거. 그리고 와서 이쪽은 좀 길다. 이쪽은 좀 길죠. 이쪽은. 이쪽은 좀 긴 머리는 제껴 놓고. 자, 이쪽은 어떻게 한다? 여기도 앞머리를 자른다. 잘 봐요. 여기도 끝에 앞머리 가이드 나 있어요. 그때 없는 머리. 그냥 잘라서 가져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앞머리가 긴데 연결하는 거. 자, 보통 만약에 손님들이 여기서 앞머리를 한 눈썹 정도, 보통 눈이나 눈 정도 이쁜 머리거든요. 이 정도 한번 잘라볼게요, 대충. 자, 머리를 자 눈 자 여기도 가줍니다. 여기 잘라줘 먼저. 자, 항상 컷할 때는 머리를 끌어모아서 잘라줘야 돼. 자, 여기도. 자, 극도 가서 머리만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연결할 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연결.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고 항상 머리는 코로 중심으로 가져와야 돼요. 코로. 자, 가만히 있어요. 머리 끌어모아서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서 가져옵니다. 그쵸? 그 머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여기도 연결 어떻게 한다? 자, 앞머리 여기 연결하는 거 잘 보세요. 항상 머리를 가져와. 이쪽으로. 어디 가냐? 코로. 코로 가져옵니다. 코로 가져오죠? 코로 가져오죠?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잘 보이겠다. 그쪽 오시면 돼요. 자, 항상 코로 가져와요. 자, 연결할 때는, 자, 어떻게 한다? 코로 가져와요. 머리 코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왔죠? 자, 여기도 연결. 코로 가져옵니다. 자, 코로 가져와요. 자, 자세히 이어지죠? 여기도 어떻게 한다? 코를 가져온다. 머리를 끌어모아서 잘라줘야 돼요. 하나 끌어모아서.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앞머리랑 옆에는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연결됐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고 자연스럽게. 어때요? 괜찮아요? 어려워? 여기 똑같이 연결하는 거. 코로 가서 연결하는 거. 요즘에 젊은 애들 리프트 컷 많이 하죠. 이게 다 있는 스타일이야. 여기서 다 이게 기본인 거야. 다 여기서 이게 질감 처리가 달라지는 거죠. 자, 질감 처리 들어갈게요. 자, 여기. 자, 수치. 자기 원하는 스타일로 해서 수술 쳐주면 돼요. 자기가 딱 원하는 스타일로. 완전 가볍게 원하는 사람은 수술 좀 더 쳐줘야 되겠고, 그냥 무난하게. 자, 똑같이. 자, 똑같이. 자. 뒤에도 보면, 보이죠? 아까 살린 데 있죠? 이렇게. 살죠, 이렇게. 이런 느낌. 이제 많이 하잖아.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거야. 요즘 많이 하잖아, 리프트 거. 여기서 드라이를 빨랑 하면 빨짝하게 되게 해야 돼. 이 느낌이 딱 느낌이 나와요. 레즈비 슬림하게. 그러니까 항상 왜 이렇게 슬림하게, 여기는 수술 많이 쳐줘야 되는데 이 느낌이 목소리는 가늘어야 되기 때문에 수술 많이 쳐줘야 돼. 여기는 그냥 대충 느낌만 주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